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타락한 후 아담의 후손인 온 인류의 생각 속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먹고 살까, 내가 무엇을 해야 입고 살까, 내가 무엇을 해야 집을 장만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라는 인위적인 사고가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것조차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까 하는 자기 행위 중심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비극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권세가 있고 돈도 많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난 다음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나니라고 십계명 중 일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부자원은 그래요, 그것 같으면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켰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가성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집에 돌아가서 내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빈손 들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빈손 들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관에는 기가 막혔습니다. 부자관에는 재산이 많은 까닭에 슬픔에 찬 얼굴을 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부자 청년과의 대화 속에는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왜 구원받기 위해 간청한 부자 청년에게 가혹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그 부자 청년이 주님께 다가와 질문했을 때 그 질문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했다면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자기의 행위를 내세워 질문했습니다. 자기의 행위로 관원이 되고 자기의 행위로 부자로 되었으니까 천국도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공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요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행위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진짜 내가 행위로서 구원 받으려면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희 전 재산을 다 팔아 내 행위로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끝까지 행위를 요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도저히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서 구원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법은 믿음의 법이지 행위의 법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구원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결코 인간은 무슨 수단이나 방법, 무슨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멸망받을 운명의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다 끼우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허리에 창을 받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법은 믿음의 법이요 사람의 법은 행위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도 친히 지으시고 구원도 친히 예비하시고 인간에게는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그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나 여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지 어떤 율법적인 행위나 도덕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행위로는 절대 불가능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이 맥없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시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면 이제 부자들은 천당에 못 가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그가 가진 재물에 의존하게 될 때 약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가는 것처럼 천당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지식만능주의, 지적부자가 있습니다. 20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얻어 지식만능주의, 지적부자들이 되었습니다. 지식으로서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 딴에는 무엇이나 잘 아는 줄 착각하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흔들고 뜯어댑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쑥대 위에 올라간 조그만 벌레가 자기가 최고인 양 의시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소롭게 짝이 없는 일입니다. 지식으로 부자된 사람이 그 지식으로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재보고 난 다음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 던져버린다면 과연 천당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부인한 그 사람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당에 들어가기가 더 힘든 것입니다. 또한 권력과 권세의 부자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권력이 높고 물질이 풍부해서 권력과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람,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조차 죽기 전에 목사에게 돈을 많이 주어 특별한 기도를 받으면 그 물질 덕분에 천국 가는 줄 아는 사람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세상의 권력과 권세의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권세와 권력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쾌락이 좋다고 안주하여 살다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처절한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삶을 보내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나아가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의 부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행위적으로 거룩하게 산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십일조와 헌물을 드린다. 나는 나의 공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 사두개교인과 같은 사람은 자기의 종교나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돈이나 권세나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추어도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죄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은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주님을 제가 저희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죄를 용서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오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 피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